찾은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열두 제자를 부르사 둘씩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데이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제자는 배척받으신 주님을 따라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의존과 충성으로 증인의 걸음을 걸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해 보면 편협한 마음을 벗고 이 진리의 실체에 참 다가가야 되는데 그게 참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강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교 다닐 때부터 무신론적인 학문을 배우고 또 세상에서는 외모 지상주의입니다. 지위를 가져야 알아줍니다. 인기를 얻어야 되고 성공과 부귀영화라고 하는 이 외형적 가치관을 세상에서는 사람들에게 계속 주입시켜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받아들여가지고 그걸 가지고 세상을 판단합니다. 저 사람은 못 배웠어, 못 가졌어, 못생겼어, 뭐해, 뭐해. 그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거든요. 여기서 이제 비판하기도 하고, 갈라치기도 하고, 배척에 싹이 트고, 서로 미워하고, 또 폭력으로 막 자라나서 결국 이 살인의 열매를 맺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잘하신 고향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이 고향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예수님의 입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말씀을 듣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 사람의 지혜와 이 지혜가 어디서 났느냐? 그는 배우지 못했거늘 어떻게 이렇게 은혜스럽고 하나님의 말씀을 놀랍게 이렇게 풀어 능력 있게 은혜스럽게 전하느냐? 이 사람의 권능이 어디서 났느냐? 의구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잠깐 놀랐을 뿐이 놀람이 뭘로 변하느냐 하면은 무시와 멸시로 바뀌어서 강한 이제 의심의 말들을 쏟아내는 겁니다. 감탄해 가지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권능이 이 사람의 지혜가 어디서 났느냐가 아니고 즉시로 바뀌어서 이게 목수 주제에 그 형제 자매들 동생들이 다 우리와 같이 있지 않느냐? 우리 이 촌구석 나사렛에 있는 별볼일 없는 사람들이 집안 아니냐? 이러면서 예수님의 그 권능과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은혜를 좀처럼 인정하려 들지 않고 배척해버립니다. 가난한 집안 형편, 평범한 부모 형제, 뭐 배운 것도 없는데 이 선입견으로 예수님을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도리어 그들의 태도와 시각을 이상히 여기십니다. 이런 능력과 권능과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데도 참 믿지 않으니까 믿는다면 여기서 엄청난 역사가 나타날 텐데 안 믿으니까 주님이 어떤 권능을 행하실 수가 없어서 참 안타까워하시고 이상하게 여기십니다. 이걸 보면서도 잘못된
세상 선입관에 갇혀서 예수님 알아보지 못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십니다. 사람들은 이름난 가문에 출중한 어떤 외모에, 그래서 성형수술이 얼마나 요즘 유행을 하는지, 한국이 또 제일 잘한다 그러죠. 그리고 또 군중을 사로잡는 카리스마, 이런 걸 원합니다. 감히 가까이 갈 수 없는 어떤 위엄과 권위, 이런 것들을 원하고 막 웅변도 막 현란하고 선동적인 웅변을 기대합니다. 말을 막 뛰어나게 해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확 끌어잡아 당기고 사로잡는 그런 걸 이제 사람들이 원합니다. 교회마저 번영, 성공의 복음, 권위와 위엄, 카리스마, 영광, 막 이런 복음을 추구한다면 문제는 십자가의 복음이 가려지는 거죠. 겸손과 순박함, 순수함. 예수님 얼마나 순수하시고 순박하셨습니까? 그리고 이 참된 복음은 참 묻혀지게 됩니다. 어느새 사라지고 세상적인 페인트로 칠해진 이 복음 위에다가 세상적인 것으로 겉에 칠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뒤집어보고 거꾸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복음을 보면 섬김받으러 온 것이나 난 섬기러 왔다. 나는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내가 왔다. 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정말 세상 원리와 너무나도 반대되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허름한 차림의 이 목수 아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임을 우리가 이렇게 바꿔서 생각해야 알아볼 수 있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복음 전하고 우리가 하면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똘똘 뭉쳐져 있고 세상적인 가치관에 안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예수님을 잘 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꾸로 볼 수 있는 이 안목을 가져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는 메시아이심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배척했지만 예수님은 계속해서 모든 전에 두루다니시면서 가르치십니다. 아이고 뭐 내 고향에서도 내가 인정 못 받는데 뭐 그런 거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배척하는 게 잘못된 거죠. 예수님은 꾸준히 이쪽에서는 배척했어도 또 어딜 가서 또 배척받으실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계속해서 꾸준히 모든 촌에 도로 다니시면서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열두 제자를 부르셔서 오히려 사역을 더 확대하시죠. 둘씩 보내시면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십니다. 세상을 놀라게 하고 자신의 인기를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고 상하고 찢긴 잃어버린 양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지 않습니까? 양들을 돌보도록 주신 권능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알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리고 다 예수님께로 와서 세상에서 지치고 율법으로 무거운 짐을 진 것들을 다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께로부터 참된 쉼과 안식을 배우라고 백성들을 이제 초청하도록 주신 권능입니다. 그래서 여행을 위하여 많은 것을 소유하지 않도록 당부하십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믿으라는 거죠. 복음 전도의 일을 하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다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으로 나가야 역사가 일어나지,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 못 믿고 내 먹을 것 내 것 다 챙겨서 나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공급하심을 믿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영접한 자의 집에 유하며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합니다. 배척하면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증거를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를 통해서 마지막 때가 임하였고 그 나라를 거부하는 자에게 얼마나 혹독한 심판이 있을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복음을 거부한 이 마을 사람들,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 얼마나 마지막 날에 어마어마한 심판이 떨어질 것을 이제 강조하는 거죠. 우리는 귀신을 제어하는 뭐 권능이 그 제자들처럼 그렇게 막 눈에 띄게 없을지라도
우리는 사랑의 증거와 능력을 가지고 있고요. 막 귀신이 소리를 지르면서 나가는 이런 현상이 없어도 복음을 전해서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는 귀신 쫓겨나간 거예요. 예수 안 믿겠다고 고집하고 그런 게 다 사단에게, 귀신에게 사로잡힌 거거든요. 근데 성령의 역사로 꼬꾸라지면서 마음이 녹아지면서 예수 믿겠다고 눈에 보이는 현상은 없어도 예수 믿겠다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이 없고 보이지 않고 소리는 안 질러도 조용히 예수님을 영접해도 이게 귀신이 나간 거고 사단에게 사로잡혔던 자가 예수께 사로잡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손을 얹어서 병을 고치는 권능이 없을지라도 예수님을 그가 영접했다면, 내가 복음 전해서 그는 사망 권세에서 영원히 끝낼 수 있는 부활의 복음의 능력이 그에게 이제 임한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뭐 병 고침과 뭐 놀라운 역사들이 그것이 우선되면 오히려 진정하고 영원한 이 복음의 능력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랑의 힘과 위로의 복음이 있고 평안의 말씀과 우리에게 곧 또 우리에게 이미 임했고 또 완성된 천국이 진행되고 있고 지금 완성된 천국이 곧 우리 눈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그런 약속과 소망이 우리에겐 있습니다. 지팡이 외에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복음 전하는 자로서 우리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져야 됩니다. 세상을 살리고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는 복음의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나가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을 때는 이 권능이 내 속에 그냥 잠자고 있는 거예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대로 그 세계적인 지금 은퇴했지만 얼마 전에 그 은퇴한 인간 탄환이라고 하던 그 사람이 얼마나 잘 달리는가를 앉아서 커피 마실 때는 알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운동장에 나가서 그가 뛸 때 그의 힘을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전도 현장에 나가서 전도할 때 우리 속에서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는 것이지 가만히 앉아 있을 때는 성령의 권능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 없죠. 내가 쉬고 있는데. 그래서 구원 얻은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스승 되신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제 주요한 부분이 자기 고향에서 배척받으셨습니다. 우리도 배척받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세상에 너희가 환난을 받을 것이라 그랬고 스승이 사람들에게 배척받고 고난당하고 하는데 제자인 너희들이 스승보다 더 높으냐? 스승이 고난을 당하고 배척을 받았는데 너희들도 세상에서 배척당하고 고난당할 것이다. 당연하다. 그래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전에 두루 다니시면서 복음 전했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주님을 따라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배척받고 거부당하고 비난당한다고 해서 움츠러들고 시그러들면 안 되겠고 예수님처럼 날마다 기도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꽉 채우고 하나님의 능력의 무기로 나를 완전히 무장해서 어떠한 사단의 불화살과 세상의 불화살도 다 튕겨져 나가고 믿음의 방패로 다 물리치면서 힘있게 계속 복음을 끊임없이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 배척하는 것 같아도 구원의 손길이 와닿기를 고대하는 고달픈 삶들과 인생들이 곳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어둠의 권세로부터 그들을 어서 건져내라고 권능의 증인으로 주께서 우리를 파송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주일 새벽에도 저희들 불러주시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봉사하기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엎드려야 될 일꾼들, 하나님 베개 머리에서라도 기도하고 있는지요. 하나님 기도 없이 오늘 봉사하고 기도 없이 예배드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여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봉사하고 예배드리며 교제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오늘도 예배 참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사모하고 갈급한 심령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예배된 은혜를 하늘로부터 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병든 자, 외로운 자, 심령이 찢긴 자들 와서 치료받고 회복하고 새 힘을 얻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귀한 예배의 날, 귀한 안식의 날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배척당합니다. 비난당합니다. 나는 전도의 은사가 없는가? 나에게는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가? 낙심하지 말고 전하라 하신 주님 말씀 의지하여 전할 뿐입니다. 때가 되면 열매 맺게 하실 것이고, 전하다 보면 갈급한 영혼, 보석같이 숨겨진 영혼 만나게 될 것이고, 그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 배척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맺지 못했던 열매를, 능가하고도 남는 열매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계속 전한다면 때가 이르매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셨는데 얼마나 우리는 심었습니까? 조금 심다가 낙심한 우리의 모습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 학교를 기억하시고, 또 새가족이 올 테인데 하나님 그 마음을 사로잡으시고 주장하시옵소서. 구문인 아들들을 지키시고 복음 전하는 우리가 협력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함께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도록.